바로 읽겠습니다. 용진영 씨, 조회수 49건, 추천 3건이에요. 저희 친한 대학 오빠 얘기입니다. 어느 날 대학 후배의 소개로 XXX 노래방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집도 가깝고 할 일도 없고 다 좋은데 시급이 2,500원이라 탐탁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 내가 누구 소개로 왔다고 하면 2,5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아르바이트 광고문을 봤다고 요렇게 저렇게 좀 높여달라고 쇼부를 보면 되겠구나. 크크. 당당하게 들어가서 아저씨에게 저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너무 당당하다. 아, 당당하니까요. 너무 당당해. 저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러자 아저씨가 오빠를 소개해준 친구 이름을 대며 아 누구 소개로 왔나? 하더랍니다. 그래서 당당한 오빠는 아니요 저 광고문 보고 왔는데요. 그러자 아저씨가 그럼 나가. 미치겠다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답니다. 네. 욕심을 부리면 네. 안 돼요. 네? 왜 나가는 거야? 이미 딴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까. 네. 필요가 없잖아요. 광고 네. 보고 왔는데요. 아 그럼 나가. 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얼찜하게 됐네요. 네? 네. 최정현 씨의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견 씨요? 정현 씨입니다. 최정현 씨. 네, 최정현 씨. 아, 귀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네. 조회수는 미안합니다. 좀 일찍 눌렀어야 되는데. 네, 한 템포 늦는 땡 소리. 네. 반갑습니다. 조회수는 땡. 29건이 있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이야 두발 자율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8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그때 우리 학교는 두발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놈의 두발 규정 때문에 수시로 두발 검사를 했고 그 덕에 친구 중에 소위 좀 논다는 친구가 두발 검사에 걸리게 됐습니다.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머리는 짧아도 그랬나루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때 그랬나루 계속 길렀던 적이 있었나요? 기른 애들도 있어요. 가끔 이상하게 그걸. 저희 어렸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일자로 자르는 게 그렇죠. 숏커트 네, 이렇게 하고 일자로 같이 이렇게 쭉 이어갖고 숏커트 그래갖고 이렇게 한 일주일 지나면 여기 밑에 잔털이 막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면도기로 다시 면도기로 밀죠. 면도기로 다시 자르고 그리고 여기 이마도 막 밀었었잖아요. 그때 이마 뭐 좁은 애들 막 이마도 막 밀고 머리 이마 좁은 사람들은 막 밀고 다녔어요. 원숭이 털이요. 앞으로 이렇게 된 거. 네. 그러나 그 시절 머리는 짧아도 구렛나루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때 친구는 자기의 자존심과도 같은 구렛나루를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가 머리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하고 묻는 순간 구자가 들어간 그 단어 구렛나루가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났던 친구는 그만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스포츠로 자를 건데요. 사타구니는 남겨주세요. 야, 아그마를 굿자 들어가는 단어 중에 사타구니가 나오냐? 아이, 그걸 왜 밀어, 그걸? 스포츠로 자를 건데요. 사타구니는 남겨주세요. 미용사 얼마나 당황했을까. 사타, 예? 사타구니는 안 잘라드리는데요. 혼자 생각했을 거 아니야. 진짜 웃긴다. 와. 거기도? 와. 야, 어떻게. 같은 네 글자긴 하네. 야, 그거 한 단어로 갑자기 퇴폐 미용실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야, 그게 생각 안 돼서 만약에 퇴폐 미용실. 구타군이요 이랬으면 더. 와. 야. 와, 진짜 웃긴다. 강하다. 예, 네, 강했습니다. 사타구니는 밀지 말아주세요. 저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드려야죠. 아, 전 좀 꽂히는 편인데 좀 많이 꽂히네. 아, 나 10만 원 더 주고 싶다. 와. 그랬나로. 아, 여기 저 개인적으로 스포츠로 잘라주시고요. 네, 사타구니 놔두세요. 아, 더 주셔도 돼요. 10만 원. 전 15만 원 드릴게요. 준대요, 준대요, 작가가. 그럼 우리 10만 원. 25만 원이면 얼마예요? 얼마야? 15만 원. 35만 원이죠. 그럼 한 12만 원 되겠네요. 12만 원 축하합니다. 자, 게시판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이다. 저 너무 웃겨서 오랜만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찬숙 씨 엄청나게 웃긴다. 10만 원. 정찬아 씨 웃는 게 더 웃겨.
진짜 웃긴다. 8년 전 저도 고딩이었는데 그땐 기르는 애들 있었어요. 아, 8년 전. 이규민 8년 전 20대 후반이니까 그 당시는 구렛나루를 기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와. 너무 웃긴다. 막 난리났네. 저 스포츠 자를 건데요. 사타구니 놔두세요. 아우 진짜 죽는다. 조혜진 씨 사연이에요. 조회수가 178건, 추천수 10건이에요. 저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컬투쇼를 녹음하여서 듣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왕년에 국어교사였던 저희 학교 교감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인생에 대한 강연을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께서 사정이 있어 못 나오기라도 하면 시간은 자습이 아닌 인생 공부 시간이 되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한문 선생님께서 편찮으셔서 저희는 교감 선생님이 지루한 인생 강습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루했던 저희 반 한 아이가 이어폰을 끼고 몰래 음악을 듣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볼륨이 어찌나 컸던지 그 노래가 교감 선생님 귀에도 들렸던 겁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어떤 녀석이 감히 내 수업 시간에 노래 듣나? 아! 아! 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더 화를 내야 되네요. 불같이니까요. 어떤 녀석이 감히 내 시간에 수업을 들어! 아! 친구는 연신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러자 교감 선생님께서 너희 뭐야? 이름이 뭐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CD 누구 거야? 누구 거야? 하고 다그쳤습니다. 최재훈 씨의 육집을 듣고 있던 제 친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최재훈 건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감 선생님 말 그래 그럼 이번 시간 끝나고 최재훈이랑 같이 교무실로 와! CD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였는데 잘못 알아들은 친구 덕분에 최재훈 씨는 교무실로 가셔야 했습니다. 조회수 102건, 추천수 10건입니다. 제가 7살 때 얘기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기차를 타던 날 이홍탁 씨께서요. 네네. 할머니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 흔들리는 기차 안에 있는 건 처음이라서 속이 안 좋아서 오바이트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멀미를 심하게 하던 저를 지켜보던 할머니께서 홍탁아, 속이 많이 안 좋으면 이 봉다리에 토해 뿌려라. 할머니가 치울게. 할머니는 제가 걱정됐는지 검정 비닐봉지를 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라 토하는 것을 몰라 헛격질만 하고 토가 나오질 않는 거였습니다. 그걸 옆에서 안쓰럽게 쳐다보신 할머니께서는 홍탁아 토를 해라 그래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홍탁아 그러면 할머니 하는 거 보고 따라해라 하시더니 손가락을 입으로 집어넣으시며 이래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할머니가 토를 하셨습니다. 전 순간 흉내낼 것도 없이 바로 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어요. 자상하신 할머니예요. 네. 네, 홍탁이를 위해서 홍탁이의 울렁거리는 가슴을 위해서 본인의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보여주시며 너도 이렇게 하거라 라는 자상한 할머니예요. 예, 그걸 보고 보대로 다 나오죠. 네. 안 해도 안 따라해도 나오죠. 흉내낼 것도 없이 바로 토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홍탁 네. 이홍탁님 이름에서 벌써 오바이트 냄새가 납니다. 예, 이분이 야, 아니, 그래요. 진짜 제대로 된 홍탁집이면 이름이 진짜 이름이 비유, 진짜 좀 사갔어. 비유 강한 약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성을 많이 삭힌 분이에요. 네. 네, 이홍탁 씨. 괜찮네요. 네, 재밌습니다. 괜찮았어요.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제일 괜찮은데. 네. 저는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9만 원. 이야, 이거 홍탁 씨. 제목이 뭐 이래? 제목이 뭔지 아닙니까? 아 왜? 제목이 아왜입니다. 아왜? 아 왜? 익명을 요구했네요. 조회수 123건, 추천수 6건입니다. 만약 사연을 읽게 되면 익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랑이 아니니까요. 전 쇼핑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홈페이지 문구 게시판에 포장지 하나 새로 나온 거 팔 거니까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전 졸려 죽겠는데 제 작업도 많고 문구 게시판 포장지를 판다. 제 작업도 많고 짜증이 살짝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상품을 올리려고 과장님 컴퓨터로 갔습니다. 과장님이 관리자 아이디로 저희 홈페이지는 접속되어 있었고 저는 신속하게 제품 및 가격을 올리고 나서 등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근데? 제가 졸려서 그런 건지 짜증이 나서인지 저도 모르게 포장지의 장자를 자자로 쓴 겁니다. 야, 이거는 이제 말을 할 수는 없겠고요. 야, 이거 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네. 심정을 압니다.
저랑 비슷한 심정이겠죠. 그 옆에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장자를요. 혼자 있다면 혼자 있는 분은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장자를 이응을 뺀 거예요. 예. 이거 난감한 상황이네요. 포장지에서요. 코가 나오려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코를 빨아먹게 되네요. 한숨을 쉬고 아직 아무도 안 봤으니까 얼른 고쳐야겠다 싶어서 관리자 모드로 클릭을 하는 순간 뒤에 동료 직원이 저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식사 안 하세요? 깜짝 놀라서 그만 홈페이지를 꺼버렸어요. 관리자 로그인과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고쳐야 되는데 속으로 계속 걱정을 하면서 점심시간이 끝나도록 못 고치고 결국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를 조용히 부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길래 땀을 뻘뻘이 흘리면서 아니라고 과장님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저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설명을 했죠. 다행히도 과장님은 이해하셨고 웃으면서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사장님 목소리 어떤 새끼야! Put it up! 사표를 내야 되나요? 이게 써주셨네요. 이동현 씨가 보내준 사연. 저희도 188건. 추천수 14건. 오래된 사연이군요. 평소에 학교 때문에 컬트절을 못 들어서 꼭 녹음을 해서 듣고는 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안 갔던 날에 제가 어디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컬트쇼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107.7 좀 들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드렸죠. 아저씨는 친절하게 107.7을 들어주셨어요. 그때 마침 긴급사는 119를 하더라고요. 찬우형은 갱게레갱갱갱게레갱갱게레갱갱갱갱갱 대근형은 이마 아저씨 수석에는 이마전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너무 웃겼지만 택시 아니라 크게 웃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이렇게 헛기침을 하시고 딴 데를 드시는 거예요. 제가 좀 소심해서 다시 틀어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손님이 틀어달라고 한 건데 저렇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나 하고 있었죠. 보조석에 앉아있던 저는 기분도 안 좋아서 창밖을 보고 있다가 도착할 때가 다 되어서 돈을 꺼내려고 시선을 주머니로 옮겨드는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보조석 앞에 있던 택시기사 아저씨의 이름이 임어전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임어전 씨 아니 라디오에서 왜 임어전 씨 임어전을 붙여먹다니 시에다 아저씨 왜 그 다른 데로 돌리세요? 좀 틀어주세요. 그럼 나가. 내가 임어전이야. 임어전 그랬으면 말했을까요. 진짜로 임어전 씨가 계시는군요. 저리 계신다고 많이 왔잖아요. 임어전 씨 한 분이 택시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김승철 씨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천수 86, 추천수 1권. 찬우 형님이 읽어주세요라고 써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친구가 부산 기동타격대에서 상병 제대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일병이라는 후임이 있었습니다. 못 말리던 고문관이었는데 오일병이 이등병 때 불침범 근무를 처음 서던 날 하필이면 막 하계에서 동계로 바뀌는 첫날이었습니다. 여름에는 6시 기상이고 동계에는 6시 30분 기상이죠. 딱 헷갈리기 좋을 때인데 어리버리 오일병이 기상을 맡았으니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나 다를까 새벽 5시 55분이 되자 오일병이 전소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사투리로 기상합쇼 그 소리에 모든 소대가 눈을 뜨고 눈도 안 뜬 채 모포를 개며 일어났죠. 그때 한 명이 시계를 보며 그런 겁니다. 뭐야 지금 6시밖에 안 됐잖아. 누가 깨운 거야. 그러자 순간 저쪽에서 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오일병의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눕쇼 어리버리 오일병입니다. 네. 기상합쇼 뭐야 소리가 안 됐잖아 누가 깨운 거야 다시 눕쇼 예 재밌네요. 자 분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인철 씨가 보내주셨어요. 조회수 33건. 어리숙하다고 표현하긴 뭐하고 그냥 센스가 없다는 정도로 표현을 하면 얼추 맞을 듯한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둘째를 보기 위해 분만실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는 아내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을 때였습니다. 분만실은 아내의 고함 소리로 쩌렁쩌렁 울려대고 있었고 그때 간호사가 친구한테 다가와 귀에 대고 말을 하더랍니다. 남편분. 산모한테 너무 고함 지르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안 좋을 수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친구
고개를 끄덕이곤 고통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질러대는 아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좀 하래. 그날 친구는 아내 입에서 쌍용이 나오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럼 네가 이놈아, 어? 이 백성이 이런 집안 여자 조리생 좀 조리생 그저지 아니 네가 말편이라고 네가 죄 여러 얘기 죄 조리생 됐습니다. 야 좀 조용히 좀 하래. 박재영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정이나 좋다 미정이나. 얼마 전 모처럼 친구들이랑 밥과 술을 마셨습니다. 반주네요. 밥과 술. 밥과 술. 야 센데요. 가게 이름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데요. 밥과 술. 네. 1차는 갈비집에서 갈비에 소주를 마시고 2차는 호프집에서 과일 안주에 호프 두 잔씩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다 먼 곳에 살고 또 술도 한 잔씩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 보니 그냥 자기 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집에 도착해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한 30분쯤 후에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한 처음 보는 청년이 왔더군요. 평소엔 나이 드신 아저씨가 오셨었는데 아무튼 돈을 주려고 지갑을 보니 돈이 없는 겁니다. 배달 청년은 기다리고 돈은 없고 하는 수 없이 치킨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돈은 이따가 뼈 찾으러 올 때 드릴게요. 그러자 배달 청년은 한치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뼈는 문 앞에 내놔주세요. 하고 가는 겁니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예. 뭔가 좀 찝찝했지만 얼른 치킨을 뜯어 맥주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5분쯤 흘렀을까 허겁지겁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배달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저 치킨은 뼈 찾으러 안 오는데요. 그 배달원은 중국집 배달하다가 치킨집으로 옮긴 지 3일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찾으러 올 때 드릴게요. 뼈 찾으러 올 때 드릴게요. 진지하게 정말 뼈를 찾으러 오면 어떨까요? 예? 뼈 찾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그 뼈를 재활용하는데요. 진지하게. 다 버렸는데 어떡하죠? 이거 아니 닭뼈는 재활용해도 못 넣잖아요. 닭 목뼈가 없잖아요. 안 되죠. 음식 쓰레기 같이 못 넣잖아요. 아 너무 웃긴다. 안 되죠. 예, 닭뼈도 안 되죠. 안 돼요. 어저께 제가 버렸거든요. 조윤석 씨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장례식장에서 있던 일이에요.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빈소를 찾았습니다. 종호를 마치고 함께한 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런데 아직 어린 학생이 일행도 없이 혼자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대신 왔다고 인사를 전하고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설명을 듣고 오긴 한 것 같은데 한참을 향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겁니다. 향을 이렇게 들고요. 네. 아마도 라이터를 찾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자 보다 못한 상주가 아이고 곡을 하다가 작은 소리로 촛불에 붙여라. 촛불에 붙여라. 아이고 촛불에 붙여라. 아이고 촛불에 붙여. 아이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학생은 촛불에 불을 붙이고 저를 한번 하더니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다가 저를 한번 더 해야 되는지 창주에게 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보다 못한 상주는 곡을 하는 와중에 아이고 두 번 전이라 아이고 가까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학생이 상주에게 절을 하면서 삼가 기억이 안 나는지 쭈뼛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상주는 아이고 됐다 이 뜻은 충분히 알겠다. 주위에 있던 상주를 포함한 빈소를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박장대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난 뒤 장례식장 분위기는 화기애매해졌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이고 촛불에 붙여라. 네, 쓰리쿠션이에요. 아이고 네. 두 번 전에 아이고 됐다 그만 가라. 아이고 됐다 그만 가라. 알았다. 네, 이런 상황이네요. 그 아이들 참 착하네요. 착한 거죠. 이중석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네요. 99건입니다. 어우 많다. 99건. 단 두 분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때는 2004년 12월 졸업을 앞두고 평소 학교에서 잘 어울렸었던 친구들과 기념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안면도 꼬치 해수욕장. 설레는 마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해 바다를 쭉 한 바퀴 돌아본 후에 숙소를 잡기로 했죠. 안면도는 펜션이 즐비하더군요. 저 뭐 남자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펜션이었는데 여자들은 또 그게 아니더군요. 인터넷에서 알아봤는지 꼭 땡땡 펜션을 가야 된다고 우기더라고요. 전화번호도 펜션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꼭 거길 가야 된다고 우기니 할 수 없이 11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안내원 담배 끊어야 되겠네요. 술도 더불어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 땡땡 패션이요? 네, 네모네모 패션 말씀이십니까? 아, 땡땡 패션이요? 네, 네모네모 패션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땡땡 패션이요. 아, 네, XX 패션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아이, 땡땡 패션이요. 평소 발음이 많이 샌다고 구박받던 친구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114 안내원은 끝까지 그 발음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우리 상냥한 114 안내언니가 짜증이 났었던지 잠시 한숨을 돌린 후에야 마지막 멘트를 날리더군요. 고객님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야, 이런 건 처음 들어본다. 먼저 끊어. 야, 대가 강한 분이네요. 예. 예, 재밌다. 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둘이 안 되나? 원래 대부분 이게 무슨 글자 모르면 무슨 단어에 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영화 봐도 알파, 브라보, 탱고가 있잖아요. 그런 네. 거. 네. 맞습니다. 동그랑 땡에 땡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끊었을까? 왜 둘이 서로 우겼을까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됐을 텐데. 아, 당찬가 안내원이네요. 네. 고객님 발음이 현창기 때문에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네. 오죽 답답하면 자기가 먼저 끊었을까. 아이디 천사 JJK2를 쓰고 계시네요. 제 고향은 잣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다가 시선발을 자다가 시선발을 하죠. 자다가 그 말대로 자다가 에이씨 자다가 씨씨 이런 것 같아. 말 그대로 동네에서 제일 이쁜 누나들이 이장님의 추천을 받아 예선에 나가고 자다가 씨로 선발되면 시집을 잘 갑니다. 미스 잣. 그에게도 어김없이 자다가 씨 선발대회가 열렸어요. 장터 한가운데 자다가 씨 선발대회가 열렸고 자다가 씨 무대가 세워지고 자다가 씨들이 막 나왔어요. 이쁜 누나들이 선보이는 장기자랑이나 수영복 심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자다가 씨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던 중 자다가 씨 사회자가 심사위원 중 최고 심사원을 앞으로 모시고 심사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심사위원장은 근엄하게 심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다가 씨는 잣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도 잣같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은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얼굴도 잣같이 생겨야 돼요. 사이즈도 웃겨든지 잣같이 생긴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요? 그러자 심재현님 자처럼 얼굴이 피부색도 잣같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잣같으라가 씨를 선발하는 거죠. 그 말에 대회장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아, 잣같은 잣아가씨. 안녕하세요, 자다가씨예요. 책과 낭만을 사랑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읽어달라는 원피스가 아니었어 라는 제목으로 책과 낭만을 사랑하는 여자. 어릴 때부터 전 책을 좋아했어요. 친구 대신 책과 사귀었죠. 그래서 사회성인 많이 떨어져요. 10년 전 좀 늦은 나이에 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역시나 다른 선생님들과 친해지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겉돌고 있었죠. 그렇게 한 달 후 첫 월급이 나왔어요. 전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기상캐스터들이 비 오는 날 트렌치 코트를 목까지 채우고 허리띠를 졸라 입고 나오는 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언젠간 나도 저렇게 입어봐야지 했었기에 월급을 타자마자 트렌치 코트를 찔러버렸죠.
드디어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그날 그 옷을 꺼내 입었어. 그런데 전 그게 원피스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 옷 입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나?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그것만 입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유 괜히 너무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분은 똥 쌀 때 옷 입는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옷과 팬티 스타킹만 입고 변태야 뭐야. 여자가 남구 앞으로 가야지. 그럼 남구 앞으로 가야 돼. 바바리 워먼. 그 위에 바바리를 입었어요.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왠지 모르게 낭만적인 기분이 돼서 출근을 했죠. 사사건건 지적질하는 무서운 남자 주임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윤 선생, 그 교무실에서 겉옷을 벗고 있도록 해요. 에? 아 어, 이거 아. 예, 이거 원피스인데? 윤 선생, 그 내 말 안 들려요? 빨리 그 옷을 벗도록 해요. 전 당당히 말했어요. 이거 겉옷 아닌데요? 아 지금 저한테 그 반항하자는 겁니까? 빨리 벗지 못해요? 주임 선생님이 얼굴까지 빨개질 정도로. 아니 왜 옷을 왜 벗을 해? 자기 맘이지. 코트를 입고 이건 뭐하고. 주임 선생님도 웃긴다. 괜히 또 이렇게 꽂히시는 분이 있어요. 참네. 아유. 확 벗어버리지. 깜짝 놀라게. 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가 어떻게 되는지. 얼굴까지 빨개질 정도로 흥분을 하자 교무실의 모든 선생님이 절 쳐다봤어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요. 그러자 모두 놀란 눈이 되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저는 더 놀라서, 아니 속옷은 입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예요. 속옷은 입었다고요. 그날 이후 전 학원에서 바바리 우먼이 되었답니다. 몇 년 전 애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첫사랑 그녀였기에 저는 죽을 것 같았죠. 이대로는 헤어질 수 없어.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어. 다음날 그녀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퇴근할 때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도 오는데 내일 갈까? 얼굴이라도 봐야 될 정도로 절실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그래도 절 이럴 비가 오는데 비를 철철 맞고 있어야 더 애틋해 보일 텐데, 그죠? 잠깐 망설였지만 비 오는 밤 여자의 집 앞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남자를 보면 그녀의 마음이 움직일도 모른다 생각에, 그렇지, 궂은 날씨에도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한 시간이 흐르고 두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오지 않았어요. 우산을 썼는데도 옷이 흠뻑 젖었어요.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는 그녀. 저희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잠시 기다리던 그녀에게 전화 왔어요.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였어요. 우리 집 앞이라고? 우리 집 앞 어디에? 대문 옆 전봇대에 있는 곳에. 갑자기 그녀는 뭐라고? 하면 놀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저를 훑어보더니, 바보 거기 서 있으면 어떡해? 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폭우 속에 자신을 기다리며 서 있는 제 모습에 감동을 한 것 같았어요. 전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던지고 다가오는 그녀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다가온 그녀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이씨, 거기 오늘 아침에 공구리 쳐놓은 데란 말이야. 힘들게 공구리 쳐놨는데 비는 또 왜 와? 발밑을 봤더니 제 신발에는 시멘트에 잠겨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동상이 될 뻔했어요. 욕은 바가지로 먹었지만 그래도 그 일로 그녀 얼굴을 볼 수 있어 다행이었고, 거의 10년을 만나던 그녀에게 새로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구리 치는 기술이 있었다니. 아니 여자가 직접 친 건가 봐. 그런가 봐. 거친 여자구만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라는 제목입니다.
아내 친구는 어린이 치과 간호사인데요. 치료를 받으러 온 3살 꼬마아이가 막 울면서 치료 거부를 하더랍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아주 엄하게 어허! 우리 아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우는 거. 바로 울음을 뚝 끊치고 치료를 받았다더군요. 아주 놀랐습니다. 감명 깊었죠. 우리 애도 곧 3살이 되기 때문에 저도 본받고 싶었어요. 바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박력 있고 포스가 잘 자라는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전 며칠 동안 우리 아들이 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울질 않아요. 어르신들이 귀엽다고 꼬집어도 마냥 그냥 해맑게 웃어요. 예방접종 주사 맞으면서도 웃고 뽀로로 안 보여줘도 웃고 그렇게 점점 포기할 때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밥 줘! 밥 줘! 밥 줘! 전 바로 달려서 외쳤어요. 어?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전 마치 임금 이기는 당나귀를 외치는 듯한 쾌감을 느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울음을 멈추더니 훌쩍이며 하는 말.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엄마! 어? 어떻게 알았지?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날 이후 며칠째 전 거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현재 이비근 6년차 건강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건강하고 싶은 청년이래요. 저도 배가 아파요. 이게 배가 이렇게 사르락 사르락 아프다 오늘. 속상하네. 머리가 작아지고 싶은 청년입니다. 중년이지. 중년이구나. 저는 꽃중년. 모사단 수색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저도요. 근데 배가 아파요. 수색대는 비무장지대를 수색 및 매복을 통해 적 감시를 하는 것이 주임무인 거 잘 아시죠, 찬우 형님? 저희는 좀 임무가 달랐습니다. 예비사단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달라요. 제가 군생활할 땐 3일에 한번 비무장지대 수색을 나갔어요. 그때도 오늘처럼 30도를 넘어가는 무더운 날이었죠. 분대 단위로 수색을 진행하는데 수색견도 같이 정찰을 나갔어요. 다른 때랑 똑같이 정찰을 하는데 문제는 30도를 넘는 땡볕, 갑자기 수색견 세퍼트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키더니 퍼져버렸어요. 일명 개탈진. 수색견의 계급은 일반 병사보다 높은 중사였고, 맞습니다. 이 수색견이 계급이 더 높아요, 사람보다. 군대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색견에 문제가 생기면 병사에게 책임이 갑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당황한 분대장은 당시 이등병인 저에게 해! 하라고! 네, 뭘요? 인공호흡 해, 좋아! 살려내라 말이야! 저 첫키 쓴대요. 얘가 큰일 나면 우리가 영창가 얼른 인공호흡해. 첫키스를 개키스로. 저는 첫키스를 수색견에게 맞췄습니다. 받쳤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저희는 그릇을 옮겨 물을 주며 일단 탈진 상태를 치료했습니다. 일명 개치료죠. 그리고 곧 수색견이 안정을 찾자 분회장님은 업고 가! 전 수색견을 등에 업고 능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라도 무척 더운데 개 상사를 업고 산을 넘자니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뭔가 이상한 촉감이 느껴졌어요. 개 상사님께서 갈증이 나셨는지 제 몸에서 나는 땀을 물 마시듯 핥기 시작했어요. 약간 오묘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수색 정찰을 마치고 다음날 저는 대대장님으로부터 1박 2일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일명 개휴가죠. 지금 개 상사님은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신청곡은 양동근의 개 키워. 찬우 형이 따스한 목소리로 동화 읽듯이 읽어주세요. 불가능해요. 제 친구 완영이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완영이는 성이 이씨였어요. 완전할 완, 쓸 용자를 쓴다는 완전히 쓸모있다는 거창한 뜻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어요. 완영이의 어머니는 일찍부터 완영이의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할아버지의 맹렬한 반대로 성사시킬 수가 없었지요. 결국 완영이는 이완영으로 이완영 살아야만 했어요. 이완영. 모두가 천진난만한 유치원생 시절 완영이는 해맑게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매국노가 뭐야? 누가 매국노라 했나 보나.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는 완영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중학생이 되냐 완영이의 고단한 인생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젠 모든 학생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완영, 그가 누군지를 말이죠. 중학교 1학년 동안 완영이는 하루에 수십 번의 매국노 소리를 듣고 호국 열사들의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죠. 그런 완영이의 열풍도 2년이 2학년이 되면서 시들어지자 완영이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야 완영아, 너 그 소문 들었냐? 뭐 3반에 전학생이 오는데 이름이 이순신이래.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완영이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말해? 왠지 너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윽고 3반에 이순신이 왔어요. 완영이는 그 사실을 난 순간 아마도 혹여라도 이순신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도 사치였어요. 7월 초 어느 무더운 수요일 2교시 체육 시간, 저희 반과 3반이 같이 축구를 하다가 완영이와 순신이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과 한국 역사상 최고의 매국노와의 거국적인 만남. 한판 승부에 저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신이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승부가 시작되었지만 체육 선생님이 오시는 바람에 얼마 안 가 끝나고 말았어요. 선생님께서는 둘을 세워놓고 둘의 이름표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완영이의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이게 나를 듣고만. 아니 왜 때려요? 전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이 크게 당황하시며, 왠지 네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후로 완영이의 우울증은 다시 도졌고 체육선생님은 자꾸만 완영이의 눈치를 봤어요. 이 사연을 시련과 분통의 역사를 이겨내고 마침내 개명에 성공한 이준수 군에게 바칩니다. 더운 여름밤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며 집에 가고 있었어요. 슈퍼 평상 위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앞에 지팡이를 딱 갖다 대시며, 학생 스톱! 학생 스톱! 꼭 이런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 왜 그러신데요?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어버 어버 어느새 제 등에 엎어 계셨어요. 펑쳐 있는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출발! 오라이! 저도 모르게 출발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레프트 턴! 라이트 턴! 고해도 고해도. 힘든 언덕길을 지나 파란 집 대문 집 앞에서 쏙쏙쏙쏙쏙 정차 하시더니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유유히 집안으로 사라지셨어요. 황당했지만 착한 일을 한 셈이죠. 뭐야 이게. 며칠 후 동네를 걸어가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한 고등학생 등에 업혀가고 계셨어요. 사람 자동차를 타고 등이시네. 빨리 얼른 허리업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간 주민이 한둘이 아니란 걸 알게 됐죠. 그 동네의 유명한 어부바 할아버지였어요. 어부바 할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다가 어부바 할아버지와 다시 마주쳤어요. 정신을 차리게 보니 제가 또 할아버지를 업고 있었어요. 언덕이 파란 대문집에 내려드리고 돌아가려는데 할아버지께서, 야, 너 처음 아니지? 너 처음 아니지? 네, 두 번째인데요. 그래요. 그럼 수고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컴온. 엉겹결에 할아버지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원한 음료수를 내온 다음에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집 거실에서 엄청난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형형색색의 쫄쫄이 사이클복의 최신형 자전거, 벽마다 걸려있는 마라톤 완주 상장들, 철인 삼정고기 상장들, 자세히 불과 몇 년 전 것들이더군요. 할아버지, 이거 다 할아버지 거 맞죠? 이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왜 맨날 업혀 타시는 겁니까? 귀찮어, 이젠 걷는 게 귀찮어. 이제는 평생 뛰고 휘젓고 다니느라고 다리를 너무 써가지고 이제 난 귀찮어, 걷는 게 귀찮어. 이제는 걷는 것도 귀찮다는 어부바 할아버지, 요즘도 동네 남자 등에 업혀 다니십니다.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이팔청춘 16세 섹시 소녀 장한동 안졸리나 졸리에요. 친구들이랑 아이스 링크장에 가기로 했죠. 아침부터 부산하게 준비를 했어요. 언니의 북적 얼굴 오리털 파카를 훔쳐 입고. 아, 고딩 가면 입지 않나요? 중딩부터 벌써 입으면. 북적 얼굴 아시죠? 유명한 잠바. 네. 앙고라 털모자와 장갑을 세트로 착용하고 간디 작살 줄무늬 롱 워머를 무릎까지 길게 신고 거울을 봤죠. 강북의 패션 리더가 서 있었어요. 근데 뭔가 한 가지 목이 허전한 것 같았죠. 둘을 걸쳤다가 엄마 장롱에 곱게 접어놓은 분홍색 스카프를 발견했죠. 나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색상이긴 하지만 목이 허전하니까 목에 꽉 짬매고 스웨터 안으로 집어넣고 밖으로 나갔죠. 친구들과 만나 햄버거로 배를 채우고 아이스링크장에 도착했죠. 입장료를 내고 피겨스케이트를 빌려서
갈아신고 헬멧을 쓴 뒤에 얼음판위로 들어섰어요. 처음엔 추워서 옷깃을 단단히 여몄죠.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입고 있으면 목에 스카프까지 두르고 헬멧 안은 땀으로 뒤범벅이 머릿속이 아주 간지러울 정도로 목에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친구가 야 너무 덥다. 우리 파카 벗어서 락커에 넣어두자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파카를 벗어 친구에게 건네줬죠. 그런데 야 너 그게 뭐야? 아 뭐가? 왜 그런데? 거기 글씨! 친구가 가리킨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 제 목에 걸린 스카프에 굴비라는 글씨가 써있었어. 그렇지. 이게 연분홍색 그 굴비 싸는 게 연분홍색이 많아요. 예. 쫙 펴서 제대로 읽어보니 영광 법선포 굴비 아주 아주 진하고 선명하게 적혀있었죠. 그 글씨를 집에선 왜 못 봤을까요? 전 실크 스카프인 줄 알고 한 건데. 어이, 완전 간디 작살인데. 추석 선물로 들어온 굴비 포장 보자기였죠. 신청곡은 정화의 굴비야.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